너 같은 건 겁도 안 난다, 야! 이 여자가 뭘 믿고 이래? 나 왕년에 다방에서 커피 깨나 날르던 여자야. 이거 왜 이래? 난 명동에서 머리 깨나 볶던 여자다, 왜? 내가 오만정 떨어지게 한번 해줘봐. 내가 뒤지게 박살내줄까? 이게 어따 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쭈! 저게 그냥 야! 남의 집에 있으면서 몸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오자마자 아프면 내 손해가 얼마야? 잘할게요. 내가 무슨 죄로 아줌마를 들여놓고 마음고생을 하는지. 아줌마, 전생에 나랑 원수졌어요? 오갈 데도 없대서 내쫓지도 못하고. 아줌마 뒤치다 꺼리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아주. 손님. 어서 오세요. 수박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여기서 일해?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뭘 잘못 봐? 너 수박이 맞잖아. 왕수박. 저 왕수박 아닙니다. 왜 그래 너? 왕수박이 아니면 애기 수박이니? 툭하면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이러면서 우리 웃겨주더니 느닷없이 모른 척은 하고 그러니. 저 아니라니까요. 뭐 드릴까요? 뭐해? 얼른 손님 자리 안내해드리지 않고. 예, 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일단 순두부 두 개 줘.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순두부 두 개 마실게요. 쟤 왜 저러니?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쟤네 남편 망하고부터 제정신 아니더니. 돌개도 생겼지. 천하의 왕수박이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봐라. 나 같아도 돌겠다, 야. 어때요? 맛있게 드세요. 수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아닙니다. 야, 수박아! 아, 나도 지가 저렇게 딱 잡아떼는데. 정말 어이없다. 창피하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도 모른 척 해주자. 좀 더 주세요. 하지마. 왜? 지가 쌩까면 우리도 쌩까 줘야지. 아줌마. 예, 가요. 맛있게 드세요. 제 표정 봤니? 어쩜 저렇게 쌩까니? 연기도 잘해. 나도 옛날 같으면 이 깍두기 우리한테 확 뒤집어 엎었을 텐데. 깍두기 뿐이니 이 뜨거운 순두부 뚝배기도 뒤집어 씌웠을걸. 안 됐다. 다 지가 지은 대로 받는 거지. 이혼했단 소문도 진짠가 봐. 빨리 먹고 가자. 재수 없다, 야.